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하락했다가 반등세를 가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죠. 뭐 미국 나스닥도 거의 전고점 부근에 올라가는 수준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에 2만 포인트를 지금 넘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의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와 그리고 그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의 트렌드는 조금 상방으로 무게를 좀 실는 모습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추석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늘 안 좋았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의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상추세에 대해서 정말 즐겨야 되냐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스탠스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겠죠. 외국인들 수급이 어디에 집중되냐라고 보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추세를 보면은 약 10조 원가량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뭐 최근에 한 6% 7%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 내속을 들여다보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시간에서 급등함에 따라서 반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추세의 상승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증시는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집중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5분 정도 뒤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도 괜찮습니다만 뭐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종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았군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상방에 기울어 있는 것 같지만 외국인의 수급 관건인데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달에만 외국인의 수급을 따져봤을 때 반도체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도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목에 대한 해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반도체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연계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슈 살펴볼게요. 네, 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제 발표된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밸류업 지수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이제 지수를 만들기 시작하고 11월 달부터는 ETF 상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정부의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됐냐?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게 어떻게 선정이 됐냐라고 봤을 때는 시총 상위 400개 이내로 시장 대표성을 가진 종목 중에서 2년간의 적자가 아니었고 배당을 연속으로 했던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기업만 선정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도 약 10%포인트 더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밸류업 지수가 뭐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만 모아있기 때문에 한번 솔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던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저희가 또 어떻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11월 달에 ETF 상품이 출시되면 수급이 몰릴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나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넣은 이유는 뭐 따로 있겠죠. 근데 거래소는 이제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목적성으로 따지면요. 뭐 기업 가치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는 목적이 가장 큰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도 뭐 지배 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저평가를 해소하겠다. 아는 게 실질적으로 바로 반영은 되지 않을 걸로는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로 인해서 ETF 상품이 출시되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몰려들었을 때 그 기업들에 들어가는 자금, 이 선순환 구조가 선선히 좀 반영되는 시장의 구조가 좀 만들어지는 초입 단계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뭐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 한 달간 봤을 때 10조 원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밸류업 지수와 그다음에 오늘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급등하고 있는 추세가 과연 어떤 추세의 흐름을 만들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솔직히 외국인 보유 수량의 흐름 빼고는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추세를 보시면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늘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고, 늘 때는 상승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삼성전자가 고개를 한번 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매수세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연 추세적인 상승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모멘텀에 의한,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좋아서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상승은 근본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풀리 만들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밸류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반도체는 이 하락 트렌드로 계속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라는 관점으로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 HBM3 12단 세계 최초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연내에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오늘 오전에 사실 공개가 됐거든요. 네. 수급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이슈라고 보세요? 네, 단기적인 모멘텀은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나스닥을 비롯한 마이크론이 아마 오늘 미국 본장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렇지만 네, 큰 구조적인 변화는 만들긴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트렌드 자체가 정말 급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할 포인트가 많다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외국인 수급적인 그런 흐름과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지수의 큰 상승을 이끌기에는 여전히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김한철 대표는 진단을 한 거고요. 한 섹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떤 거 건드려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뭐 하락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 와중에서 이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또 떠오르는 테마들이 있죠. 바로 방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뭐 방산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슈라고 하면요.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하마스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분쟁이 이제 레바논 남부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남부라고 하면은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24일 6시경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 쪽에서 대규모 폭격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600명 이상 발생이 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중동의 불안정은 솔직히 더욱더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의 불안정은 솔직히 아시겠지만 국제 원유의 가격이 불안정을 만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 이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추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변동성 지수의 증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 보면요, 업종에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 지수라는 거는 이제 그 주가 지수와 역의 상관성을 가지면서 변동 지수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고 하락하면 오르는 그런 지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그 증시가 하락하는 그 블랙 먼데이 8월 5일이었죠. 그때 급등한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의 모습 보면요,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증시가 올라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좀 재해석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오늘도 지금 증시가 급등하는데
변동성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즉슨 우리가 이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뭐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때문에 온전히 그 이유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될 때마다 움직이는 테마 관련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 방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석유 관련주, 세 번째는 이제 해운 물류 관련주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방산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스펙코라는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스펙코의 주가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펙코의 차트도 변동지수와 좀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5일날 주가지수가 급락했을 때 스펙코는 거의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최근에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의 핵심인 종목인 이런 방산 관련주의 스펙코도 상승을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은 크게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냐면요. 유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항상 유가가 튀긴 했죠. 네.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이 80불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한 69불, 70불이 이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가의 모습이 온전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걸 보아서 아직까지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유가의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스펙코와 같은 방산의 쪽에 지금 수급이 그다음에 상승세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번 트리거가 나오면 얘들이 정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변동성 지수 주가는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는 왜 오르지?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한 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와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방산 관련 스펙코라든지 한국 석유 또 유가의 흐름을 보면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석유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장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여전히 뭐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도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너무 좋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글로벌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공급 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회사다라는 희소성이 있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금년에도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로 FNK푸드라는 이제 ETF 상품이었습니다. 뭐 ETF 상품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반기에 있을 뭐그 푸드 시장에 대한 확장성 유럽이나 남미를 바탕으로 한그뭐 라면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 뭐 햇반 같은 종목 품목들도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작지만 펀더멘탈이 강한 ETF로 하면은 하나로 FNK푸드도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 리뷰는 마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연계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동부와 멕시코만 등 동남부 항만의 노동자들이 1917년 이후에 첫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약 한
50년 정도 만에 파업인데요. 이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그 물류의 난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조금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노조안에서는요, 임금의 77%의 인상을 요구하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겠다고 지금 강경히 대응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이 미국의 항만 자체가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항만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글로벌적으로 많은 해운 물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파업을 하게 되면요, 그 정도의 그 경제 손실은 한 몇조 원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장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해상 운임이 크게 급증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조 파업을 해버리면 다시 한번 이 3분기, 그 다음 4분기에 이어서 해상 운임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해운 움직임을 보면요, 관련주들이 추세를 급격히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있는데, 10월 1일 날 노조안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아직 뭐 3, 4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전혀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간에 뭐 테이블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10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노조안이 협상이 결의가 뭐 결렬이 된다면, 그러면은 뭐 해상 운임이 급등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뭐 해운 관련주들 움직임도 충분히 상승의 기조를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많은 뭐 해운 운임 관련주를 검색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대한해운을 한 번 더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어떤 가격 대응이나 아니면 수급 현상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지금 최근의 모습이 저점 이후에 쭉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단기적인 수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중반에 단기적으로 순매수를 좀 가져가면서 좀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월 1일 정도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뭐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상 운임에 대한 이슈는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현재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분은 좀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손절은 뭐 짧게 밑으로 3%만 잡으시고 가격 전략은 위로 그냥 2,500원 정도 선 20%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철 대표의 공약 종목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